두 선수는 지금까지 8번을 만나서 신진서가 5승 3패로 앞서 있어요. 5승 3패로 앞서 있는데고, 제한 시간은 2시간, 덤은 7집 반이죠. 돌을 가린 결과 신진서가 흑을 잡았어요. 네, 신진 선수가 흑을 잡은 대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의 흑으로 대국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요즘에 요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 형태가 이 예전에는 여기서 거의 두칸 또는 눈목자 많이 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즘에는 다시 돌아왔어. 복고로의 날일자. 이거는 90년도나 2000년도 초반에 많이 두던 포석이에요. 90년도, 80년도에도 두던 포석. 예, 예전에 이런 바둑 많았죠. 지금 실전에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거 굉장히 많았죠. 8, 90년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포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돌고 돌아서 2023년에 다시 요 포진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실전에는 이제 날일자로 걸쳐갔고, 왜냐면 최근에는 이제 위로 걸쳐서 이렇게 이제 집을 내주는 걸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걸쳐갔고요. 밑으로 걸쳐갔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니까 날일자로 두고 요렇게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 날일자 너무 많이 두고 있죠. 그 이제 두텁게 입구자로 두니까 좀 바짝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그 난갑에는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흑이 좀 적극적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신진서 선수도 좀 적극적으로 두어 가고요. 자, 여기서도 백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것도 이렇게 두는 형태도 있었어요. 이러고 날일자 좀 두는 형태도 있었는데, 딩하오 선수는 그냥 가장 안정적으로 두텁게 둡니다. 여길 두고 밀어가니까 2단을 젖히고 늘때 가만히 이어두는 아주 두텁게 두죠. 딩하오 선수는 원래도 기풍이 좀 두터운 기풍인데다가 오늘 백을 잡은 데다가 또 상대가 신진서다. 그러니까 더욱더 두텁게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꼬부려 갔고요. 여기서 바로 다가왔죠. 예, 요 형태는 다음에 여기랑 요 급소자리를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면 여기 교환하고 중앙으로 이제 뛰어나가면 이흑 형태도 모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안전하게 일단 지켜뒀어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벌려두는 진행이 됐고, 날일자 한 칸. 그리고 손을 빼고 이제 두 칸으로 벌리는 진행이 됐습니다. 뭐 초반은 아무래도 이제 두 선수가 아무래도 좀 연구된 포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날일자. 딩하오 정말 서두르지 않죠. 천천히 갑니다. 자, 이제 먼저 신진서가 싸움을 걸어가요. 왜냐면 이제 뭐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흑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가 먼저 도발을 했는데, 자, 이 모양에서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하이라이트 내내 이 얘기를 할 텐데, 백이 이 자리, 이 자리가 오늘 바둑의 포인트였어요. 계속해서. 예, 화점 붙이는 자리가. 예, 이 얘기를 지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포인트가 되냐면, 막아주면 여기를 붙이는 게 가능해요. 막으면 단수를 치고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죠. 그쵸? 이게 백이 그냥 붙이는 거는 당연히 흑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고요. 입구자로 두는 것도 막아서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붙이는 게 좋은 수라는 거예요. 이걸 붙이는 게. 근데 문제는 이제 흑이 반발하는 게 문제인데, 일로 젖히면은 끊어서,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일로 치면 밑으로 단수 쳐서 이거는 백이 너무 잘 되는 거고, 흑이 여기서 일로 반발하면 나가서 역시 수가 납니다. 근데 이제 흑이 문제가 이렇게 반발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길 둘때 끊어서. 얼핏 보기에는 백이 안 돼요. 여기 죽는 거랑 이두점 잡는 게 맞보기라. 자, 그런데 놀라운 참고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젖힙니다. 흑은 이제 끊는 건안 되니까, 예, 일로 젖히는 건 이어서 역시 이것도 수가 안 되죠. 흑은 일로 단수를 치는데, 그냥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백이 안 되나 보다라고 그냥 포기하기 쉬워요. 예, 맞보기잖아요. 단수니까 나가면 이어서, 여기 끊어서. 그런데 여기서 그냥 빵 때림을 주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한 점을 잡는 게이 상황에서는 최선이다. 예,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빵 때림을 주고 이한 점을 잡으면 이걸로 백이 충분하다. 이게 AI의 블루스팟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전에서는 사람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발상인데, 막상 두어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형세를 봤을 때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 요한점 버리면 간단해요. 백이 오히려 살리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딩하오 발견 못하죠. 그래서 실전에 이제 여기를 그냥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형태가 계속 나와요. 여기를 붙여서 요 활용을 계속 해놨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반발 못하죠. 이제는 나가서 이건 수가 나니까. 뭐 백이 흙이 붙이는 게 싫으면 늘어서 받아야 돼요. 요 붙여두는 교환만큼 무조건 백이 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이 모양에서 여기가 이바둑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이바둑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딩하오는 끝날 때까지 발견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제 붙여 나가고 여기 입구자로 가니까 지켜두고 여기를 두텁게 호칩니다. 예, 바둑은 지금은 그냥 뭐 비슷해요. 서로.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를 한 칸 뛰어 나가니까 또 지켜가죠. 예, 물론 여기서도 이런 수를 계속 추천을 했지만 아, 이건 뭐 못 봤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켜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찝어갔는데 이 수가 신진서 선수가 오늘 바둑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약간의 그 실수예요. 이 찝은 수는 지금 손을 빼고 여기를 뭐 붙여가든가 이렇게 붙여가서 젖혀서 이쪽을 두든가 아니면 이쪽을 어깨 짚던가 손을 뺐어야 돼요. 지금은 여긴 두더라도 이쪽을 두면 어차피 이거 나와서 끊지는 못하거든요. 이 백도 끊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그냥 그 선수 활용을 한 건데 안 받으니까 백이 안 받는 게 좋았습니다. 받아만 주면 물론 득인데 이건 또 나중에 뛰어드는 맛도 있어서. 근데 딩하우 선수가 받지 않고 손을 뺀 게 좋았고 이거는 지금 흙이 끊어도 작아요. 지금은 또 손을 뺍니다. 그래서 신진서의 약간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뭐 큰 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수가 나왔고 자 이제 흙이 이곳을 붙이고 젖혀서 백이 이제 두텁게 집으로는 좀 손해지만 두터운 선택을 해요. 이렇게 두고 귀에 실리를 내주고 중앙의 두터움을 차지하는 형태를 둡니다. 자 그런데 이 바둑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비슷한 5대5 승부 뭐죠 그래프도 거의 뭐 균형이 딱 맞은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실전의 수순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전에 여기를 둔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를 두고 흙이 나를자를 두니까 두 칸을 벌리고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전 수순이에요. 여기를 한 칸 뛰니까 여기를 지키고 이쪽을 두고 막을 때 후구 치고 이곳을 두 번 민 다음에 여기를 붙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두고요.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입구자로 받으니까 늘어놓고 나릿자 한 15수 정도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바둑은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후로 딩하오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실전 수순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이 백의 실수였는지 알려드릴 텐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딱 봤을 때는 백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을. 이게 실전 수순인데 이렇게 돼서는 차이가 여기서 확 벌어지면서 딩하우 선수가 다시는 기회를 못 잡아요. 다시는 기회를 못 잡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한 수 한 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자 이 모양. 이때 제가 분명히 바둑은 5대5라고 했습니다. 딩하우 선수가 일단 이쪽을 뒀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핵심이 이쪽이 아니라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를 붙여서 이걸 활용을 한 다음에 중앙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간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두면 나를자로 두고 이렇게 뛰어나가서 이걸 공격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가면서 지금 중앙도 열고 요 두 점 쪽도 백이 먼저 두면 공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딩하우 선수가 바둑이 두터운데 본인이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힘을 안 냅니다. 네, 8강 추천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좀 있어야 돼요.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딩하우가 여기서 굉장히 두텁게 두죠. 뭐 바둑이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여길 두니까 이제 흙이 이걸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밀면은 요렇게 한 칸으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딜 두냐? 또 여길 두 칸 띄어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다 느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둑은 백이 집이 많은 게 아니라 백이 두터운 바둑이에요. 백이 두터워서 힘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를 붙이고 여기를 한 칸 뛴다고 하면 양쪽을 공격한다고 해서 중앙 쪽이 지금 백이 원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딩하오가 그냥 안전하게만 둡니다. 이걸로 나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딱 보기에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흑이 일단 이걸 먼저 한 칸을 딱 지킵니다. 이걸 지키니까 다음에 어떤 수가 생겼냐면 여기를 치중 가서 이 붙이는 게 생겼어요. 너무 아프죠. 예, 막으면 호구 쳐서 크게 깨지고 막으면 이어서 이 곤마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를 투톱게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착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지켰어야 되느냐. 치받고 늘 때 한 칸. 이걸로 해소가 됐죠. 이어서 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능률적으로 지켰어야 되는데 너무 튼튼하게 지킵니다. 이후에 힘을 내겠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를 과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여기를 호구 치니까 이쪽을 딱 갑니다. 자 여기서 딩하오 선수가 이걸 밀었는데 이수도 실수예요. 예, 이수도 실수. 이것도 그냥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이 지금 갑자기 잘 참다가 예, 절에간 색시처럼 두던 딩하오가 갑자기 반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받아주기 좀 싫었던 거고 당장 밀어가도 늘어주면은 요 교환이 백이 득이니까 이렇게 둔 거고 흑이 만약에 반발을 하면 젖혀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젖히면 끊어서 잡히는 거고 만약에 빈 삼각으로 나가는 게 걱정인데 이거는 여기를 두고 예, 끊을 때 이렇게 두고 한 칸을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두면 지금은 이 변 쪽이 백이 흑이 연결은 되지만 이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 이 다섯 점이 그냥 예, 다섯 점이 그냥 자연사라든 자연사. 예, 이거는 흑이 실리를 탐하다가 대세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딩하오 선수의 생각은 미는 수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차단이 안 되니까. 그거는 맞는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아무것도 안 두고 손을 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손을 빼는 생각.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발상입니다. 여기를 당장은 흑이 두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늘어서 받으면 이거는 백이 득이에요. 이게 딩하오의 생각이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교환을 하지 않고 중앙을 둡니다. 자 이제 중앙을 두니까 백이 여길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 이제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 여기가 계속 두터워지면은 뭐 다른 데를 둔다고 했을 때 이쪽이 날일자 맞거나서 두터워지면 이제는 여기 막는 게 강력해지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응원군을 할 겸 이렇게 지킨 겁니다. 두 번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인 수가 이 바둑의 블루스팟이면서 사실상 이 바둑을 신진서 선수가 이기게 하는 1등 공신이에요. 물론 저수가 아예 뭐 이렇게 생각도 못하는 뭐 엄청난 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맥인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점을 이렇게 잡자니 이 단수 맞고 이렇게 단수 너무 아프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으면 이렇게 둬서 반발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반발해서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여기가 두터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생깁니다. 에 이게 여기까지 내다본 신진서의 그 뭐라고 할게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이쪽이 수가 나잖아요. 여기가 이게 다섯 점이 잡혀 있으니까 백이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어딜 두냐면 여기를 둬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궁여지착으로 둔 건데 이수도 실수입니다. 여기도 최선은 어디였냐면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늘었어야 돼요. 지금은. 네, 늘었어. 좀 당했죠. 그래도 참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 이쪽을 제압하고. 이건데 딩하오 선수는 여기를 둡니다. 자 이러니까 여길 쓱 들여다보고요. 선수죠. 여길 하나 나가놓고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데 이수가 사실상 거의 뭐 패착이나 다름없어요. 이수가 지금도 밀어서 도였어야 돼요. 딩하오 선수가 여기서부터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물러납니다. 예, 신진서에게 계속 물러나요. 젖히면 계속 젖혀서 강하게 뒀어야 돼요. 물론 여기가 끊으면 요 세 점이 잡힙니다. 예, 이걸 잡을 순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끊어서 수가 나니까 버려야죠. 이거는 이어서 이걸 두고 단수 쳐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둬서 손을 빼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걸 두텁게 지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넣으니까 이게 또 선수예요. 손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딱 당하면 이 돌들이 아주 휘청휘청 되죠. 못 살아 있으니까. 실전에 여기를
또 밀어서 받았는데 이러고 여기 날짜를 딱 오게 되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 급여나죠. 한 15수 진행됐나요? 흙이 완전히 다 뒀어요, 지금. 예, 이쪽도 활용이 되고, 특히 이곳, 그 좌변 쪽이 흙이 굉장히 득을 봤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리치청 선수와 신진서 바둑도 그랬지만, 어떤 그 무슨 대단한 수를 당해서 신진서한테 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가랑비에 옷 젖듯 야금야금야금 당하는데, 본인이 당하는지도 몰라요. 예, 실전에 대국할 때는 딩하우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예, 신진서의 요즘 바둑이 특징이에요. 예, 요즘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예, 그 야금야금 득을 보면서 차이를 벌립니다. 자, 지금 차이가 더물즈하고도 5집 반 정도, 반면으로 한 12집 정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곳을 이어갔는데 이게 마지막 패착이에요, 이게. 이 수도 지금은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자리까지 왔어야 됩니다. 무조건 중앙을 어떻게든 공격을 갔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 여길 찔러놓고 들여다보고 여기를 찔러놓고 이어서 이한 점을 제압하고 이 중앙 쪽을 이렇게 틀어막고 이한 점을 제압하면서. 흙이 사실은 여기가 좀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두지 않고 그냥 여기를 지킵니다. 큰 자리긴 한데 지금은 너무 안정적으로 뒀어요. 여기를 두니까 신진서 선수 어떻게 두냐? 이걸 또 지키는 것도 아니고 중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먼저 공격을 합니다. 요네 점이 아직 못 살아 있잖아요. 여기로 오니까 그냥 받아주기는 싫고 또안 받자니 이거 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게못 살아 있잖아요. 너무 싫죠. 자, 그래서 여기를 붙였는데 흙이 한 점을 잡고 단수치고 다 따내고 여기를 나가니까 그제서야 여기를 밉니다. 그러니까 딩하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얄미울 정도로 다 하고, 예, 신진서는 다할거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탁 미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예, 집으로 큰 곳이죠. 여기를 뒀는데 이곳을 치받아 놓고 여기를 늘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중앙을 꼽으려고 합니다. 두텁게. 이후의 수수는 그냥 한번 감상만 할게요. 예, 하이라이트 그뭐 해설할 게 없습니다. 여기를 젖혀서 받아주니까 큰 자리를 딱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쪽이 백이 약간 기분 나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늘어서 지키니까 여기 교환 하나 해놓고 한 칸, 예, 큰 자리 둡니다. 그리고 젖혀서 2단을 젖히니까 한 점을 끊어 잡고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이후로는 바둑이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예, 뭐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하이라이트를 찾아보려고 해도 할게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그 끝내기 수순이 쭉 이어져서 바로 이 장면. 네, 여기서 딩하우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어요. 이후에도 전혀 변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변수가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던질 때도 5집 반 차이. 예. 그러니까 한 100여 수 전에 벌어졌던 차이가 끝날 때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요즘 신진서 바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껄끄러운 상대죠. 중국 랭킹 4위이자 올 LGV의 우승자입니다. 에, AI야 무려 4,500판을 뒀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딩하오 선수를 정말 질식시킨 바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질식. 에. 자, 이렇게 해서 신진서 선수가 2000년생 동갑내기 딩하오를 물리치고 난갑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